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명예교수로 지내고 있는 박지향 교수님. 박지향 교수님의 책을 오늘도 성공국민은 어떠했나라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성공국민 책 원제는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인데 오늘은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리를 박지향 교수님이 아주 잘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근대 이후 싹든 평등이라는 개념은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고 이것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요구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주장한 능력에 따라 열리는 인생이란 말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맞고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목적을 추구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기회의 평등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법 앞에 평등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해야 되고 동일한 수준의 소득과 생활을 누려야 되고 경주의 결승점에 똑같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어느 정치 사상가는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오류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완벽한 평등은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내어 아이들 농장에서 키울 때만 이룰 수 있고 그럴 때조차 아이들 사이에 내재한 차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의 평등은 정치적으로는 큰 호소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짧지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잘 정리한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문과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과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숫자 개념이 밝은 사람이 있고 논리에 밝은 사람이 있고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은 본인들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분들 이론을 세우고 정책과 제도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준 거죠.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같은 부모와 여러분들 사이에 난 자식들도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대단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존재인 거죠.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 운운은 참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인 공산사회에 이르면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에 상관없이 똑같이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고 생산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유행하던 농담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척하고 우리는 일하는 척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마르크스가 기대했던 지상 낙원이 아니라 처참한 경제적 어려움과 권력투쟁, 권력에 따른 불공평한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체제가 공산주의하고 이런 사회주의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도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점점 국가 권력의 지배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영화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회로 가는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가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영역에서는
평등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보장이 되는 거죠. 국가가 지배하는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가 아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의 국가 권력의 확장, 국가 영역의 확장, 공적 영역의 확장을 보는 거죠. 자유가 널리 보장된 사회에서 평등도 실현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만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자유도 평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자유를 우선을 내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것이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되지만 자유의 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면 결국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텐다. 자유가 훼손되면 사람들은 국가에 좌우되는 국가가 나누어주는 것만을 기다리는 꼭두가시가 되어버린다. 평등의 이름으로 계속 관이 자원을 배분하는 영역이 커지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걸 저는 전장 걱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고 평등도 떨어지지만 동시에 자유를 파괴할 거라는 거죠.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만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럼 국가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국가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된다는 것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다 이권 단체들이 생기고 줄을 다 서게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길이 참 너무나 명확한데 반대로 가는 거죠. 공정은 어떤 가치일까요? 공정은 공명정대의 준말로 투명성과 올바름을 뜻합니다. 누가 봐도 맹맹백백하고 속임이 없는 것, 편파적이거나 차별 없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소유권을 사용해서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노력할 만큼 보상받는 공정입니다. 공정과 비슷한 개념이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어려운 개념보다도 공정이라는 개념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의 페어플레이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 부정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은 선거 부정이 고착화 되게 되면은 새로운 계급이 사회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계급은 자기들 계급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 국민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부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기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계급이 생기게 되면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소유권을 사용해 특혜를 받는 일 그것이 바로 선거 부정 세력들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회를 원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회에 대해 그런 세력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여러분들 동조하고 부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자신과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지를 깊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공정은 규칙을 지키며 더 많이 노력하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이것은 평등과 다른 개념입니다. 공정은 모든 사람이 바라면 무엇보다 자유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공정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회입니다. 평등이 아니라 공정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평등은 하향평준화로 가는 경향이 있고 공정은 상향평준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획일적인 평등주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데 반해서 공정은 위로 향하는 사다리 즉 노력과 능력에 기반을 둔 성취를 장려합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림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와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자유, 평등, 공정에 대한 요구는 역사적으로 보면 신분, 성별, 종교 등 인간을 차별하는 장벽을 무너뜨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 부분을 박지향 선생의 서문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잘 정리된 평등, 공정, 정의, 자유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확대에 여러분들 박수를 치거나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박지향 서울대 사학과의 교수님이 참 멋진 책을 써주셔서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지금 출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책이 날개를 딴 듯이 널리 퍼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의 소중함과 참정권의 이런 침탈 행위를 이해해서 이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